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네. 수고 많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저 아무튼 아유. 종목명 어떻게 FST고요. 되세요? FST,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1,000원에 10%예요. 21,000원, 어, 매수 최근에 하셨어요? 혹시 오늘 하셨을까요? 아, 며칠 됐어요, 이거. 어, 조금 되셨는데 하락했다가 조금 다시 반등 나오고 있네요. 어떤 네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좀 제가 알기로다가는 SNS텍이나 이거나 그 생산하는 그 뭐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지 그게 궁금하고 네. 목표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추가 매수도 괜찮은지 두루두루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손실 네네. 보지 않을 수 있는 전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손효로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네. 오늘 그 보니까 이제 FST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네. 이제 SNS텍 보시면서 FST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포토마스크 관련해서는 어떤 반도체 소재 및 재료 관련인데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해 주신 거죠? 네네. 네, 제가 한번 제 경험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FST를 시청자님께서 지금 당장 말씀하셨기 때문에 FST를 지금 바로 분석을 해봤지만 확실히 포토마스크 EUV 녹음 공정 관련해서는 SNS텍이 가장 대장급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뉴스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ST가 SNS텍이 가려져 있지만 FST도 SNS텍만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 실적 추이를 보니까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추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SNS텍도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그 포토마스크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급 종목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지 SNS텍이나 SFST도 동일하게 그 기대감을 실적으로 보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전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강세 보일 때도 지금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ISC가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앞에서는 네. 한 박자 빠르게 SNS텍과 FST가 좋은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때는 네. 이제 노건 공정 관련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랑 뉴스 나왔었고 그 기대감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지금 분기 네. 실적을 보니까 이제 반도체 바닥이 이제 2021년 네. 연말쯤이었고 뭐 2023년 빠르면 뭐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바닥을 잡을 것이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모습 보여주었는데 바닥을 잡지 못하고 실적을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좀 다시 차익 시장에 나온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FST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재료 관련, 원자재 관련 종목의 특징은 실적이 증명되면 일간 변동성이 크고 실적이 반영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악영향을 겪는다라고 보고 있고 장비 관련 종목이나 후공정 관련 종목들의 장점은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지만 그만큼 조금 주가 변동성이 좀 서프라이즈하지 않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매수가랑 비중이 너무나 좋다는 거. 근데 유감스럽게도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짤막하게 몇 분 동안 SNS텍이랑 FST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보여줄 만한 성장 모멘텀을 담은 리포트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아쉽게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FST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단일 공급 계약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니까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인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어떤 조금 일관 이제 변동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이게 정말 갈지 이게 정말 그 실적이 반영될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FST 매수가 너무 좋고 비중 좋으시고 모멘텀은 차차 제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막 삼성전장, 뭐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분기 실적 흑자로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단기 수익 관 이제 중장기는 조금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장기로 넘기기 위해서는 실적이 가시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 수익으로 관점을 접근하되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 끌고 가시고 모멘텀이 나오지 못하거나 실적 반영이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짧게 마무리하시고 종목 스위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2만 3천 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네. 좋은 뉴스들 나오면서 2만 3천 원 돌파하면 뭐 2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다. 그게 판단되고 손절가는 제가 19,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 상태 유지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전해드렸고요. 그래도 꼭 네네.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네네. 되셨을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 아주 잘 참고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